연단에도 직접 오르셨다고요? 네. 오늘도 갔다 오셨나요? 네, 오늘 서초동 집회 참석을 해서 발언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직 국회의원의 자격으로 오른 게 아니고 전직 판사 출신으로서 그리고 변호사로서 피부로 제가 검찰개혁의 필요성들을 굉장히 느끼고 있었는데 마침 이번 조국 장관 가족 수사를 보면서 검찰이 사심 없이 공평한 수사를 하지 않고 자기 검찰 조직을 지키기 위한 검찰 개혁을 저지시키기 위한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 예. 그리고 그 수사 방식도 조국 장관의 가족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가족 인질극처럼 느껴질 정도의 수사. 그리고 언론의 피의사실을 유출함으로써 망신주기 수사를 하고 있고 그런 과정들이 정상적인 수사가 아니다. 이미 70여 곳이나 압수수색을 했고 네. 2개월 동안 진행된 수사 과정에서 특별히 조국 장관 가족이 공모했다거나 관여했다는 것들이 아직 확정된 게 별로 없습니다. 특히나 조국 장관 본인에 대한 혐의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수사 방향은 오로지 조국 장관의 가족 그리고 조국 장관 본인을 향해서 타겟을 정하고 있고 예, 예. 마치 조국 장관의 사모님인 그 정겸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조국 장관 본인에 대한 기소를 거의 기정사실화 해놓고 수사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사 방식이 너무 정말 무리한 수사하고 과잉 수사다라는 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했기 때문에 특히나 지난주에 조국 장관 자택에 대한 11시간이나 지속된 압수수색을 보면서 알겠습니다. 정말 너무 너무한다 이런 차원에서 그 수사를 보고 검찰개혁